자, 오늘은 고추장이 들어간 제육과 간장으로 만드는 제육 두 가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네. 누구나 좋아하는 제육,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이제 고기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돼지고기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너무 또 두꺼우면은 또 볶는 동안에 수분이 나와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손가락 정도? 예, 그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네. 마늘. 예, 골고루 흡수되게, 그 다음에, 마늘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설탕. 네, 설탕은 들어가면은 고기를 연화도 시키지만 감칠맛이 나서 그렇죠. 조금 예, 먹을 때 그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 주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주 조금 넣으시고 돼지 그다음에 네. 잡내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간장. 예, 약간의 돼지고기에도 소금만 하는 것보다 간장이 들어가면 그 간장 향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거든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예, 고춧가루. 이제 근데 보통 2:1로 잡으시면 돼요. 2:1이요. 네. 예. 고추장만 너무 넣으면 텁텁하고 고춧가루만 너무 들어가면 또 입에서 겉돌고 맵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추장이 둘이면 고춧가루 하나, 2:1 정도. 2:1 예. 그 정도 하시면은 너무 진하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후추. 잡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네. 후추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참기름. 예. 참기름도 같이 넣으시는데. 자, 이제 암만 고기를 잘 하셔도 자, 요 냄새가 또 이제 배면은 또 날아가지도 않고 하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골고루 섞였잖아요. 아, 그래서 먼저 진한 거부터 고춧가루 되직한 건 나중에 물들 뒤에 이렇게 해주시고 엿을 여기다 넣어주는데요. 네. 자, 설탕하고 물엿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 설탕은 이제 당미를 당화를 이렇게 말려서 건조시켜서 만든 건데 물엿은 곡류나 옥수수나 뭐 아니면 보리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당분을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맛보다는 윤기를 내주고 예. 이렇게 밖에 냈을 때 공기가 이게 접하면은 마르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코팅 역할을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이런 볶음 요리는 볶음이나 조림 요리는 물엿을 많이 넣어줘야지. 사용하죠. 예예 예, 이렇게 물엿이나 뭐 올리고당도 괜찮죠? 네, 올리고당도 예. 괜찮습니다. 천연에서 추출되는 당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 색깔도 아주 빨갛게 발현이 됐는데 예뻐지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오늘 제가 이 카레 가루를 좀 넣을 건데요. 아, 카레 가루가 들어가요? 네. 이제 카레는 예.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게 들어가면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빌도 좋고 이 카레의 향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잡내를 뭐 없애준다는 것보다 감소를 시켜주는 아. 거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없앤다. 그 향의 자체 있는 맛을 없앤다는 말은 없죠. 없죠. 예. 예, 없죠. 그래서 없긴 없죠. 예. 예, 그래서 그 적절한 맛을 유지시키면서 그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카레 가루를 잘 넣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을 시키고요. 근데 카레 가루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네. 본연의 맛도 좀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고기의 그 어떤 맛보다는 카레 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지만 고추의 매운 맛이 잡내도 제거할 수 있고 네. 고춧가루의 달짝지한 맛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카레는 향을 좀 내주는 걸로 네. 많이 넣지 마시고 바로 양념해서 하는 것보다 숙성을 시켜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 양념장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걸 좀 재워주시는데 색이 참 곱네요. 좋아요. 그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요리는 뭔가 특별한 재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정확한 이 비율에 따라서 착착착 하니까 예.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선생님 요리를 이렇게 시식을 해봤잖아요. 네. 뭔가 후다닥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맛이 또 나오고 있고 제 주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최대한 그 맛을 내는 어떤 팁이라 할까요? 네. 예, 그런 거를 살려서 해주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양념도 오늘 같은 양념도 바로 해놓으셨다가 그렇죠, 예. 재워놨다가 어디 등산이나 캠핑이나 가실 때 해갖고 거기서 그렇죠. 우르르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우르르 해서 먹으면 좋죠. 예.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미리 좀 재워놓은 고기는? 지금 보면 색깔이 좀 틀리죠? 예, 여기 예. 준비가 돼 있어요. 재워놓은 거는 색이 더 이게 수분이 나오면서 먹어서 더 진한 색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붉은색이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숙성해서 쓰니까 훨씬 깊은 맛이 있으니까 네. 재워놓다가 쓰시도록 하시고요. 네. 어묵을 제가 어묵. 좀 넣을 겁니다. 아, 어묵, 그럼 제육이랑 어묵이 좀 어울리나요? 예. 어묵은 생선 살을 갈아서 전분이나 이걸 쫀득쫀득하죠? 네. 얘는 씹히는 게 아주 감칠맛이 나면서
뒷맛이 좋은데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아주 좋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예.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대단.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머리만 조금 한 가지 눈만 돌리면 정말 됩니다. 어떤 것도 뭐 어묵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부재료들 얼마나 많이 넣어 보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기름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예. 좀 한번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한번 예, 이렇게 해서 기름기를 조금 제거를 해 주시면은 더 볶음이 담백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기 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뭐 그냥 채소 양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네. 좋겠죠. 그다음에 깻잎, 홍고추, 청고추, 대파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넣어서 어우러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같이 이제 볶아주면 끝나는 거죠. 네, 이제 볶는데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불 조절이요. 네. 네. 식용유 기름을 식용유? 예, 식용유 기름은 발연점이 높아서 이렇게 타지를 않으니까 많이 뭐 불이 세면 타겠지만 자 이래서 요 양념을 팬에다가 넣으시고요. 아주 소리까지 맛있네요. 네. 이 삼겹살이요. 이제 너무 두께가 있으면은 맛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썰으셔서 볶아주시는데 일단 팬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시고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열이 못 닿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불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떨어뜨리면 아직은 고기가 응고되지 않아서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센 불에서 갖다 넣어서 하면 이게 다 달라붙어서 들러붙죠, 예. 네, 하나하나가 이제 볶아주시는데 네. 지금 보면은요 고기가 이렇게 지금 덜 볶아진 데는 이게 빨갛잖아요. 네. 그리고 골고루 뒤집어 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어묵도 어묵. 여기 간이 되면 좋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살짝 익혀내지만 어묵, 자, 어묵 넣으시고 그다음에 양파도 조금 단단해요. 네. 네. 양파 또 대파 그러니까 이런 부재료들 들어가면서 더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깻잎 같은 거는 미리 넣으면 향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살짝만 넣어서 해주시는데 지금 보면은 불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만일에 불이 세면 이 가장자리에 새카맣게 다 탈 거예요. 타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타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붉은색을 유지하면서 이게 지금 간이 잘 되고 있어요. 홍고추, 예. 홍고추, 홍고추 넣고 네. 거의 이게 완성이 다 됐네요. 후딱 만드네요. 예. 고기가 충분히 후라이팬이 달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볶으면 양파도 뭉그러지거든요. 네. 예.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발그적적한 게 그냥. 발그적적은 뭐죠? 이건 형용사예요. 네. 이렇게 해서요. 그때 어묵이 부드러워진 게 보이시죠? 정말 자. 벌그적적하네요. 자, 깻잎. 이렇게 교육 학습 효과가 너무 좋네요. 네. 금방 따라 하시네. 깻잎을 넣으셔서 살짝만 이렇게 섞으세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비법이에요. 불을 끄세요. 불을 꺼서 남아있는 잔열로 깻잎을 이렇게 살짝만 익혀주시고요. 그래야지 향이 날아가지 않고 고기의 향이 뱁니다. 지금 여열이 있잖아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기름은 지금 넣으셔야지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날아가지 않고, 자. 섞어주시고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해주신 요리는 향이 일단은 그럼요.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아유 예뻐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통깨 고명으로 쓰는데 조금만 남겨서 나중에 담을 때 위에다 좀 얹어주시고 살짝, 예. 이걸 전체적으로 고로 선생님 저는 그러면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뭐 프라이팬에 같이 놓고 집어 먹어도 좋고, 아유 그럼요. 아니면 큰 접시에다가 옆에 밥이랑 밥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제육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참 좋죠. 예. 아유 저도 침 넘어가네. 술안주라서 그런가? 술 약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즐겨요. 아 즐기세요? 술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예예예. 흥이 넘치십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좋은 안주 보면 막걸리든 그렇죠. 뭐 한국. 네. 보드카든 코리안 보드카 코리안 보드카 소주죠. 안주로도 좋고요. 식사로도 좋은 제육 고추장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늘 찾게 되는 단골 메뉴죠. 매콤한 제육 고추장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육 간장 볶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간장입니다. 간장. 예, 간장.
자, 그다음에 돼지고기 할 때는 좀 생강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소고기에는 후추만 넣어도 되고요. 돼지고기는 이제 생강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야지 고기를 연화시키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당, 그다음에 예, 마늘 다진 거.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더 잘하시려면 이걸 숙성을 시켜서 골고루 섞어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후추. 윤기를 내기 위해서 물엿. 물엿. 그러니까 다른 거 아까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예. 예, 양념이. 그래서 이것도 잘 섞어서 요거를 또 아까 같이 자 주물러서. 근데 양념 이렇게 이제 2배, 3배로 이게 기본 양이거든요. 네. 그럼 조금 더 하면 이게 200g, 300g이면 그것도 배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해서 양념 미리 숙성시켜 넣어서 냉장고에 더 넣어놓으시면은 그냥 아무 때나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양념 레시피만 알고 계시면 제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고기, 뭐 닭고기에도 할 수 있고. 닭고기에도 해도 좋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런 볶음을 할 때는 간장 다른 저거보다 이게 담백하니까요. 물엿을 조금 양을 더 넣으신다거나 꼭 빠지지 않고 물엿을 넣어주셔야지 이게 탱글탱글하고 예, 색깔이 더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숙성시키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30분에서 30분?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예, 여기 재워놨네요. 미리 재워놨... 예, 재워놨더니 색이 좀 이렇게 틀리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수분이 좀 수분,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볶아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기름을 넣고 좀 볶아주시고요. 네. 요것도 아까는 센불에서 해서 우리가 익혔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중불에서, 중간불에서 간장이 타버리면 안 되고, 요게 약간 갈색. 이 당분하고 열하고 브라우닝이 돼야 돼요. 약간 갈색으로 맛있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두르시고 거기다가 바로 예, 고기를 고기 재워놓은 고기를 넣으시는데 아까는 볶을 때 짜작 소리가 났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불을 조금 제가 야췄기 때문에 네. 고기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곳에 게 곳에 또 돼지가 예, 네. 얘가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붉은색이 없도록 없어질 때까지 예, 예, 예. 지금 불이 중불이고 네. 여기서 계속 수분이 나오잖아요. 고기에서 이게 다 충분히 있게 이제 이렇게 볶다가 불을 조금 올리세요. 이제 웬만큼 볶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불을 세게 하면서 윤기를 내주는데 수증기를 증발시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여기 나온 국물을 그러면서 볶음이니까 수분을 날려보내는. 선생님, 수분이 날아가면서 예. 돼지의 잡내도 같이 날아가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수분이 없어지면서 이게 더 탄력이 있죠. 제가 불을 조금 높였습니다. 네. 저는 음식이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요. 아, 오케스트라요? 예. 네. 이게 눈으로도 봐야 되고, 코로도 맡아야 되고, 뒤에 청각으로도 느껴야 되고. 뭐 바쁘네요. 눈으로도 먹어야 돼, 코로도 먹어야 돼, 입으로도 먹어야 돼, 귀로도 먹어야 되고. 이 소리 보세요. 빰빰, 빠라바라, 빰빰, 빠라바라, 빰빰.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네. 더 잘하시죠? 자, 이제 수분이 거의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좀 네. 아까보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 양파. 선생님, 방송을 선생님 너무 잘하세요. 아니, 좀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내 해도 되나? 아, 그럼요, 선생님. 이번 한 주는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양파고요. 네. 근데 떡을 지금 이거는 제가 떡볶이 떡을 넣었는데 네. 집에서 가래떡, 가래떡. 넣으셔도 되고 떡국떡 넣으셔도 되고 네. 좀 새롭잖아요. 새롭죠. 예, 예 드시는 게. 여기에 이제 홍고추. 색감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미나리는 예. 그럼 언제 들어가죠? 마지막에 살짝만 숨만 줄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불 끌 거예요. 네. 아까 같이 얘도 숨 죽으면 안 되니까. 네. 미나리를 넣고 여기서 한번 여열로. 그럼 여기 뜨거운 열이 있죠? 그러니까 미나리가 새파라지면서 향이 날아가지 않고 생으로도 먹는데 그렇죠, 예. 약간 열만 닿아서 색깔 보세요. 저 미나리 하나 딱 먹어도 미나리 향과 지금 저기 돼지 그 기름도 같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 맛있을까요? 국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예. 다 떡에서 수분 흡수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통깨 마지막으로 통깨 조금만 남기세요. 일단 위에다 얹어야 되니까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네. 고추장 볶음, 간장 볶음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고추장 좋아하시죠? 네. 술안주. 아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탱글탱글탱글. 이거 담으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다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 같은. 자, 이렇게 해서 제육 간장 볶음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잠시 후를 좀 예상해 볼 건데 네. 저 진짜 엄청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정말 아침부터 여러분들 먹방 보시면서 꼬르륵 배에서 소리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부드럽고 고소해서 한번 맛보면 그 맛에 반하게 되는 제육간장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